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캐주얼 힙에 가까운 슬리퍼 샌들을 리뷰해보면서 이런 무드의 슬리퍼 샌들을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쇼핑 시간을 단축해드리려고 좀 짜르락 또 모아봤어요. 자, 그럼 제가 우선 구매해본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Talkers. 첫 번째 제품은 키네샨티라는 제품인데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 우선 요 신발로 말할 것 같지만 사이즈업은 필수입니다. 제가 스니커즈를 널널하게 250을 신는데 260을 신었더니 좀 여유롭게 잘 맞더라고요. 저는 양말을 신을 것까지 생각해서 260을 신은 거예요. 착화감이 굉장히 가볍고 편한데 가끔 요 구멍 틈새로 내 발가락이 삐져나오는 사태가 일어나긴 해요. 제가 칼발이거든요. 쉐입이나 디테일 때문에 너무 힙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냥 지금 캐주얼한 옷들이랑 잘 묻더라고요. 뭔가 시원한 느낌 나는 그런 슬리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렐. 크록스 너무 많이 신고 다니길래 난 좀 딴 거 신어야지 해서 머렐을 샀는데 착화감 진짜 편해요. 가볍고 안 신은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 제품은 사이즈감이 좀 크게 나왔다 해서 240을 샀더니 딱 맞더라고요. 곧 스토커즈 팀원들끼리 휴가를 갈 예정이어가지고 그때 신으면 이쁘겠다 해가지고 수영장에 들어갈 이렇게 샀는데 제품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나 뭔가 힙하고 스포티한 무드가 조금 세다. 그래서 매일 손에 가진 않는다? 하지만 힙한 룩을 좋아하시거나 뭐 나일론 조거 팬츠 잘 입으신다 하신다면 굉장히 잘 묻을 제품이에요. 생각보다 조금 민망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하주차장 바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길 걸으면 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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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데 생각하지 못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런 슈즈? Stalkers. 내가 구매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야 되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대체템들, 추가템들을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쇼핑 시간 줄이라고. 센스쟁이죠? 우선 인기가 많았던 러드의 제품이 있어요. 하지만 요 제품은 나오면 바로 품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고 수량을 좀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다 싶은 클로그입니다. 저도 잘 신고 있는데 굉장히 편해요. 안 무거워. 졸라 가벼워. 졸라 쓰면 안 되는데. 요 제품도 굉장히 가볍고 착화감도 굿.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구멍이 살짝 뚫린 프로스펙스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요 제품도 아이보리랑 블랙 컬러 두 개 나오니까 고민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디다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아디다스 그 특유의 삼선. 그래서 이왕 클로그 신으니까 스포티한 무드로 하겠다 하시면 아디다스 요 삼선 때문에 스포티한 무드 나니까 추천드릴게요. 가성비 클로그를 찾으신다? 아키 클래식이 있더라고요. 구멍 슝슝 색깔 세 가지. 하지만 쉐입감을 좀 더 신경 쓰신다면 일코루스 제품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구멍이 적당하게 뚫려있어. 쉐입감도 이뻐. 그리고 만약에 내 사이즈가 다른 것들 다 품절이야 하신다면 탕스 제품도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클로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요런 스타일을 꼭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거 말고 좀 미니멀한 거 없나요? 그러면 킨치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레더로 나왔어요. Stalkers. 다음은 뒤축이 있는 샌들 느낌. 물론 크록스 제품 추천드리기는 해요. 제 친구들이 진짜 많이 신는데 크록스도 스타일이 좀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좀 세 가지 스타일. 클래식이 있고 바야가 있고 올터레인까지 저는 이뻐 보이더라고요. 크록스 클래식은 기본 컬러로 구매하셔도 좋지만 저는 이왕 이렇게 러버 소재감의 슈즈를 구매하신다면 이렇게 뭐야 이거 뭐라 그래? 마블링. 마블링? 야, 진실의 방으로. 마블링 색깔 들어간 거 그거 제 친구가 신고 다니는데 굉장히 힙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바야에서는 좀 더 팝한 컬러감의 제품이 나와서 요즘 막 보테가 그린 이런 거 유행하잖아. 에스프레소 컬러라고 하는데 요 갈색도 이뻐 보여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올터레인. 요거는 조금 더 돈 쓴 맛이 느껴지는 크록스. 뒤축이랑 밑장에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서 만약에 나는 지갑 사정이 괜찮다 하신다면 올터레인 한번 찾아보세요. 가성비템을 찾아요? 그러면 슈펜의 있지유. 29,000원짜리 있지유. 그리고 슈펜 제품은 구멍이 막 숭숭 뚫어있는 제품은 아니라서 포티한 맛이 좀 덜 나기 때문에 입문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스타일의 슈즈 또 너무 러버만 소개하면 좀 재미없잖아. 그래서 찾아온 살짝 미니멀 캐주얼한 무드는 바로 코모레비 뮤지엄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핸드메이드 스웨이드 제품이라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지만 러버 제품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스웨이드인데. 다섯 가지 컬러웨이 다 이쁘더라고. 제 장바구니 추가템이라서 공유드려봅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올 여름 내돈내산 슬리퍼 1탄. 아무래도 저는 더 살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쇼핑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켜드렸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미니멀하고 깔끔한 슬리퍼 샌들로 실물 리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미리 준비했다 이거야.